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천년지기를 들고 나오신 최종순님, 최종준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노래자랑 참가하신 분들 왼쪽에 다 앉아 계시니까 손 한번 바짝 들어봐주세요. 자,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자, 1번부터 가는데 자기 번호가 되면 바로바로 준비했다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그대 옛말에 있어요. 그죠? 선생님, 옛말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요런 말이 있는데, 자, 매도 먼저 맞으면 여기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4석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예, 신호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 신호! 내한테 와도 괜찮아. 이게 바로 우리 경상도 사나이의 멋있는 포즈의 말이죠, 그죠? 자, 천년지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갑니다. 머리를 싸다고. 자, 저번에 막 시간 키울게요. 내가 가본 곳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보수야 봐요, 그죠? 예, 뒤로 돌아서서 어우, 너무 힘들다 하시는데 근데 심사석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재 단독 1위로 달리고 있다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음악 갑니다. 자, 참가번호 3번 차경숙님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고개길 산같이 비는 고개길
위연찬 아리 벌고 어서올림 따라 올만도 그리움에 가슴에 나를 찾아 오시려나 산같이 울른 고백길 산국화 피는 고백길 메밀꽃 향기 따라 오솔길 따라 올밤도 그 가슴에 꽃을 피운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 찾아줘. 감사합니다. 차리야 형이 아니요 보니까 성질 굉장히 급합니다. 예, 경상도 남자분들은 음악 끝나기 전에 바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음악 갑니다. 말씀 없어 나도 모르는
너무 좋아요. 안 내려가시고요. 아무것도 안 줘요. 내려갔어요. 굉장히 뻘쭘하죠. 저럴 때. 그죠? 네. 잘생겼어요. 그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안 내려가고 끝까지 기리시네요. 그죠? 자, 참가 번호 5번으로 넘어갑니다. 서인선님 복수 처음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참가 번호 6번 당신은 나비. 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우 너무 아름다워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산천도
시간이 나면은 조금 중간에 좀 옥해 보고 싶은데 초심을 쓰는 데 가세요. 아니 험한 세상에 글로 달려가시려고요. 계단을 지리 밟고 내려가셨어. 다치면 또 내한테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네, 조심해서 단디 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가 번호 6번입니다. 당신은 나비의 임문희님. 자, 우리 출연 가수분들 무대 위에 올라오면은 케이프로 사각적으로 자 표시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있으면은 자, 영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동하시지 마시고 제가 섰는 데에서 노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기소개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자기가 진행 보려고 내 메모 줄 거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서천 초등학교 다니는 졸업했는 인물입니다. 아, 우리 서천 초등학교 나왔답니다.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노래도 네, 굉장히 잘하게 되세요. 자, 당신은 나비 갑니다. 자, 박수 많이 주세요.
박수. 자, 박수 많이 주시는 걸 제가 선물 드립니다.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아이고 어찌나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니까 좋아요. 왜요? 박수도 줘야 되겠다. 야, 회장님 별거 다 아니다. 안 시켰는데. 자, 다 같이 한 번 더 갑니다. 야야야, 셋, 넷,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자,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좋아요. 사랑하니 딱 좋아요. 어? 좋아? 어느 날 우연히 목소리 비쳤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세월아 비켜라. 박수사님 있다. 어머 들어갑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니 사랑하기 딱 좋은 연세인데 자, 윤경선 외에 세 분 준비해 주시고 이원아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흘러 엮었던 많이
주려고 입상과 관계없이 노래하시구나.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얼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보름달이 휑하게 떠가 있는데 아름다운 천사 네 분이 자 부채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아님의 노래 붉은 입술 여러분들 박수로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경자님. 자, 참가번호 9번입니다. 오경자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셨네요. 그죠? 갑니다. 자, 구연이님 준비해 주세요. 구연이님. 해바라기 꽃 관심 많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쓴데 내가시고요. 아유, 우리 옥윤자님께서는 마이크가 국가관 줄 알고 저한테 팍 반납하시고 내려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신민요 배띠오라 하면서 이 운동장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구연애님 참가번호 11번 신민요 배띠오라. 자, 멋지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주말 좀 앉으시고요. 네네. 그래야 이쁘게 나온답니다. 자, 배띠오라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네요. 잡아놓으시고요.
서세요. 누가 이분 술 드시게 만들었는가 모르겠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야, 아이. 바람에 날려버리 험한 맹세형아 찬일이 첫눈이 내리던 밤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득하지 않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소리 그늘진 밤에 자 중간 박수 한번 주세요 눈이 내리던 밤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르가지 떴는데 안 오는 그지 제가 이게 조명 때문에 안 보여요. 자, 장소대님, 노래 끝나고 우리 최문자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셔세요. 반가워요.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 몸살 안 났는가 모르겠어요. 오늘까 이제 와가지고 한 2kg 빠져는 것 같은데 온몸으로 노래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자,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갑니다. 빙빙빙. 내가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잠시 동안에 우리 카바레 춤을 잠시 보셨죠, 그죠? 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주 예술적이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803 가요제의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삼각관계 신세가 하신 오준태님. 자, 어디 계세요? 오준태님. 자, 삼각관계 심각한 관계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삼각형을 만들고 기도했을 새 사랑 새 사랑 자, 잠시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자랑을 신청하신 이태만님이라고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자, 무대 음향 쪽으로 오셔서 자기 곡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노래자랑과 관계없이 한 분을 이태만 씨, 숨이 좀 되게 급하네. 또 일하면 좀 짜고 치는 고수도 그 텐데, 행님, 저 동생이 불러요, 행님. 어우, 행님이다 가르치는데. 자, 추진협의회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한상원 위원장님을 무대 위에 모셔서 고향무적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그죠? 고향무적. 자, 감독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한상원 공동위원장님. 아, 이쪽에 서시네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네. 아우.
헌합니다. 오늘 밤에 이 보름달이 있는데 더 헌한 것 같아요. 그죠? 올라오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향이 좋아했어. 우리 팔봉산이 좋아해서 고향 무적을 꼭 부르고 싶다고 예.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예. 네,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자, 음악 부탁하겠습니다. 없어요. 아우 중에 남자분 딱 유일하게 두 분 있네요. 자, 노래자랑 참가 명단이 뒤에 신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를 미처 못 받았는데 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만님 보고 싶은 여인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공산주민센터 노래교실에 서옥조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마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서옥조님 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밑에 잡고 해주세요. 마이크 밑에 잡고. 그래야 발음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위에 잡으시면 발음이 안 나오죠. 자, 밑에 잡고요. 원래 탕이 안 울고 봐요. 밖으로 절대 안 울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옥준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신청하셨던데 어디 계십니까? 서옥준님. 자, 우리 노래 교실에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단을 누가 들고 갔어요, 다시. 자,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 박수와 같이 갑니다. 네? 대단합니다. 팔공산에 사시는 분이라서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이런 데 사시니까 전부 다 노래를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추억 꼭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줌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 노래입니다. 동네 초등학교 431입니다. 감독님, 자, 처음부터 가는 식성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가자입니다. 아, 나가 그럼 전화적으로 하자고. 다야 자빠지게 별걸 다 말하네. 참나 미치겠다. 전화기를 끊으세요. 자, 처음부터 템포 약간 조금 줄여주시고 약간 너무 빨라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갑니다. 안 그래도 중고 한번 될까 빨리 해보고 싶다면 죽는다니까. 흔드세요. 자, 정거장 김수희 정거장 가고요. 이 노래 끝나면 빵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태순님입니다. 갑니다. 가시네요, 그죠? 처음부터 뒤로부터 가시네. 옆으로 가셔도 괜찮은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참가자 마지막 곡입니다. 빵빵 갑니다. 자, 왼쪽도 한번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바로 우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좋아. 마지막 참가자까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감독님 마이크 좀 잡으시고.